네, 안녕하세요. 명장TV 유튜브 구독자분들 그리고 현재 생방송을 봐주시는 감사한 시청자, 애청자 팬분들 안녕하십니까. 명장 예능게임 방송의 명장입니다. 세상의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피파온라인4 스페셜 레전드 선수 체감 리뷰 컨텐츠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 알아볼 선수는요, 자 바로 팀코리아 아이콘 TKI 시즌의 김영철 3카 되겠습니다. 시세가 54만원 되겠습니다. 자, 중앙 수비수와 중앙 오른쪽 윙백을 볼 수 있고요. 중앙에서의 능력치는 또 87입니다. 대한민국 출신, 급여 16, 183cm, 80kg, 보통 체격의 왼발 3, 오른발 5의 오른발잡이 선수입니다. 스피드 74, 슛 48, 패스 63, 드리블 65, 수비 88, 피지컬 91 되겠습니다. 개인기 2성, 명성은 일반 선수, 그리고 고유 특성은 슬라이딩 태클을 선호하네요. 슬라이딩 태클을 잘 쓸 줄 아나 봅니다. 오른쪽 윙백으로도 쓸 수 있지만 이렇게 스피드가 낮아서 센터백으로만 써주시길 권하고요. 히든 스텝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가가 일단은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약간 평균 이하의 속가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밸런스 80, 반응속도 82, 대인수비 86, 태클 93, 가루채기 85, 헤더 94, 슬라이딩 태클 82, 몸싸움 95. 몸싸움 되게 좋네요. 스태미너 84, 적극성 92, 점프 86, 침착성 83 되겠습니다. 이게 1카면은 26만원, 5카면? 5카에 진짜 다들 집중하네. 4200 됐어요? 야, 4200이면은 진짜 약간 중소기업이야. 대기업들이 금수저면은 오늘 꿈자리가 확실히 좋으셨네. 자, 슬라이드 태클을 선호한다고 하니까 슬라이드 태클을 좀 자주 써주기도, 섞어서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수비력이 그래도 무난하게 좋은 가성비 대한민국의 중앙 수비수 김영철 선수.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스피드는 그렇게 좋진 않지만 몸싸움이나 여러가지 피지컬적으로 잘 뛰어주고 잘 압도적으로 또 태클을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빠릿빠릿하진 않지만 힘이 있는 수비수 리뷰 이어서 진행합니다. 자, 초대해주세요. 누구나 다 없으면은 그냥 제가 임의로 게임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하고 싶으신 분 있으면 초대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뭐 이기는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김영철 선수의 수비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김영철 선수가 정말 요새 보면은 내노라하는 빠릿빠릿한 선수들이 있잖아요. 뭐 아자르나 뭐 이렇게 파투 등등. 네. 아무튼 뭐 그런 속가가 좋고 호날두처럼 이렇게 피지컬도 좋은 선수를 잘 태클로써, 그리고 피지컬로서 막아낼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누치 저기다 두셨구나. 기성용 좀만 내려주셔도 될 것 같은데. 저렇게 차라리 호날두를 네이마르랑 바꾸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 이브라이모비치 팔고 아까 리네코 어떠세요? 급여가 안 될라나? 자, 경기 시작합니다. 자, 왼쪽이 상대팀 시청자, 애청자 팬이신 우주님, 오른쪽이 대한민국의 명장 되겠습니다. 이번에 리뷰할 선수가 바로 김영철 선수예요. 아, 5카로 갈았어요. 야, 벌써. 아, 야. 아, 점점 이제 까다로워지겠네. 김영철, 헤딩. 좋아요. 이런 게 침착성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게. 김영철 선수의 체감은 어떠냐면,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좀 묵직한 느낌은 듭니다. 김영철. 오, 롱패스. 나쁘지 않은데요? 정확하게 연결됐습니다. 네. 이거 뭐 조정을 정확하게 하는 것도 문제겠지만요. 자, 올려줍니다. 아사모아 헤딩. 네. 자, 상대팀 또 오겠죠. 네. 자, 이런 역습 상황에서 김영철 선수를 좀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철 이럴 땐 커버링 가야 돼요. 아, 자, 이거 좀 놓쳤는데요. 아, 슈팅. 아, 야. 1112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아자르 사기네. 예. 아자르 사기잖아. 4점도 가능할 분위기인데요. 아, 아자르 너무 사기네. 호랑이 새끼를 키웠네, 진짜. 자, 뭐 제가 뭐 제 방송을 잘 봐주시는 우리 시청자, 애청자 팬이 뭐 넣었는데 뭐 괜찮습니다. 자, 김영철 흘러나온 볼 마무리해야죠. 김영철이 또 그렇죠. 자, 롱패스. 아유, 이번에는 조금 엇나갔네요. 자, 공격보다는 아, 스로인을 네. 상대에게 내주고 마는군요. 네, 공격보다는 악착 같은 수비죠. 네.
공격보다는 이렇게 수비적인 상황을 좀 오히려 열어서 김영철이 수비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격을 좀 자중할게요. 골을 먹히더라도. 여기서 뺏긴다 치고. 네, 좋아요. 자, 들어간 선수 있죠. 오, 이렇게 흘러나면 안 돼요. 김영철 뭐하냐. 이상한 짓거리 하고 있어. 자, 여기서 꺾을 수밖에 없어요. 네, 툭. 그렇죠. 다시 한번 상대팀의 차례. 기성용, 김영철입니다. 어, 나이스 커팅. 좋아요. 이런 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스피드가 좀 빠르진 않지만 패스가. 아, 네, 손흥민 올려줍니다. 나이스예요. 헤딩. 어우, 다시 한번 오겠죠. 이브라이모비치. 네, 뒤쪽 내주고. 그렇죠. 이런 거를 카바링 또 가야 됩니다. 나이스. 어우, 아, 네. 자, 공이 아니라 다리를 걸어서 파울이 부러졌습니다. 어, 헤딩. 네, 상대팀의 골킥이었고요. 아이, 슈팅이었고요. 자, 일부러 살짝 툭 치고. 또 우리가 또 역습 상황을 가정해서 과연 저런 최종 수비수 김영철이 얼마나 잘 막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감사해요. 박지성. 네, 좋습니다. 자, 들어옵니다. 자, 이런 거를 뚫어낼 수 있을까요? 그럼 김영철이 과연 벽이라고 할 수 있는지, 아니 벽이라고는 뭐하고 약간 커튼이라고 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선수, 수비수는 벽이라는 호칭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좋아요. 자, 옵니다. 측면. 자, 열렸어요. 자, 이럴 때 헤딩 경합이죠. 김영철. 아, 네, 다시 한번 오나요? 김영철이, 아, 최성용한테 갑니다. 네, 옵사이드. 개침창님 어서세요. 툭. 네, 좋아요. 자, 상대방이 또 옵니다. 아, 이거 골이었으면. 툭. 네, 좋아요. 자, 이럴 상황에. 자, 아, 네, 슈팅. 네, 자, 김영철 선수가 만약에 수비형 미드필더 라인까지 가서 빌드업 한다면 어떤 느낌인가 보면은, 오른발잡이인 건 맞는데 약간 어색한 것 같기도 하고. 어, 아유, 네. 전반전만 봤을 때는 한두 차례 태클을 성공시켰는데 그게 좀 많지는 않았지만 계속 공격을 퍼부어주세요. 네, 김영철 한번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중앙을 또 공략하겠죠. 김영철 왜 이렇게 나왔어. 예, 그렇지. 나이스 컷. 아, 김영철 커팅 좋아요. 워커. 아, 패스 좋네요. 네, 자, 상대팀이 또 역습을 옵니다. 좋아요. 자, 김영철. 아, 슈팅. 아, 네, 이런 거를 발 뻗어서 좀 막아줬어야 되는데. 네, 아유, 근데 김영철, 아, 뭐야, 기성용 오카를 바로 가셨네. 아, 자, 뺏겼어요. 자, 빌드 받아 뺏겼고. 아, 이런 거. 아, 김영철 단점. 아, 자, 저기서 나옵니다. 아까도 선수가 있으면 선수 막 지나간다고, 막 지나갈게요 뭐 이런 모션 있잖아요. 그런 걸 많이 해. 지금도 이거 보세요. 자, 이게 김영철이에요. 어, 이런 거. 아, 이거 빨리 나와야 되는데 저런 거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 김영철 선수 일단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태클은 뭐 나쁘지 않게 좀 밥값은 하는데, 어, 싼 데는 좀 이유가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아, 옵사이드. 네, 김영철 선수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몸싸움에는 밀리지 않는 아까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우직함. 근데 스피드가 너무 좀 구리긴 합니다. 나이스 컷. 아, 태클 좋았어요 방금. 깔끔한 태클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장점 중에 하나예요. 근데 스피드가 늘어서. 그렇죠, 이런 침투하는 애들. 어우, 위험했어요. 네, 자연스럽게 뺏기고.
아 이런 거 잡아줘야 돼요. 여, 지금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스피드가 좀 많이 느려서 조금이라도 빨랐으면은 좀 쫓아가서 그렇죠. 자, 조금이라도 방해를 할 수 있지 않았나. 방해를 하면 또 이제 그래도 유효 슈팅 선에서 끝날 수 있었을 텐데 골이 아니라. 예. 김영철 선수는 크게 뭐 이렇게 강추할 만하진 않고 그냥 가성비 정도. 값이 싸니까 가성비 정도로는 쓸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크로스 올려야죠. 에단 아자르. 자. 뒤쪽으로 내주고요. 김영철이 슈팅. 아, 네. 김영철이 한번 커팅했던 것 같은데요. 태클 부분에 있어서는 수비력, 즉 태클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예, 쓸만은 하는데 몸싸움도 나쁘진 않아 보이고, 문제는 약간의 그 민첩함 떨어지는 그런 얼빠진 그런 모습이 있고. 때립니다 이거. 오, 아 이거, 아 오, 위험했네요. 네. 콘킥. 지성 어서와라. 자, 올려줍니다. 김영철 헤딩. 네, 김영철 쪽으로 잘 노려줬어요. 좋습니다. 아, 네, 직접 노려봤고요. 슈팅. 어우, 어, 팀이 좋아지니까. 어, 기성용. 아, 톡. 자, 김영철이 그러면은 볼을 빌드업 할 때, 어, 네, 몸싸움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네, 이럴 때, 네, 지금도 보시면은 쉽게 안 뺏기는 그런 모습. 말하자마자 이렇게. 아, 이거 파울이라도 얻어내면 뭐 나쁘지 않아요. 다행이긴 한데 파울도 못 얻어내고 그렇게 한다면은 조금 그럴 텐데요. 네.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일단 장점은 몸싸움과 태클력, 네, 수비력 정도가 되겠고, 나머지 이제 민첩함이나 위치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 지금부터 볼게요. 자, 카바링이. 어, 네. 어, 이런 거는 괜찮죠. 네. 수비력은 확실히 이제 가성비로 쓸만은 해요. 근데 이제 빠릿빠릿한 드리블러 성향의 유저를 만났을 때는 아무래도 김영철이 좀 당황할 수가 있다. 아, 아까 보셨던 모션 같은 게 쓸데없이 존재하거든요. 네. 어, 자, 김영철. 야, 이런 거 잘 막아야 됩니다. 빠릿빠릿하지 못한 김영철이. 네. 최성주 쪽으로 그냥 왔어요. 자, 가운데로. 다시 컷. 네, 이 수비력은 나쁘지 않아요. 아, 이게 롱패스는 좀 아니네요. 네. 아까 여러 차례 봤는데 한 20-30% 성공률에. 어, 김영철 몸싸움 나쁘진 않아. 롱패스는 그렇게까지 높은 확률로 이제 성공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경기 끝났습니다. 수비력과 몸싸움, 이 피지컬은 우승한데 나머지는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가성비로 쓸만한 대한민국의 수비수 김영철 선수였습니다. 유튜브의 명장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게임방송 명장TV 채널 고정.